아스피랑 뒤난 공원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몽둥이로 무장한 페르디낭 레이가 브리노 우이에의 얼굴을 가격했다.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밑입술이 부어올랐고 두 개의 앞니가 부러졌으며 그중 오른쪽 앞니에 신경이 손상되었다. 무장하려? 네, 무장한... 무장한이라는 표현 걸리시나요? 미셸? 다른 표현 뭐 생각나는 거 있어? 글쎄요. 소지하고, 장착하고, 움켜쥐고. 손에 들고, 괜찮아? 손에 들고, 적절하네. 몽둥이를 손에 들고. 우리 브리노는 페르디낭의 이름을 대려고 하질 않았어요. 절대로 대고 싶어 하지 않았죠. 얼굴이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고 앞니가 부러졌는데도 친구 이름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뭐랄까? 참 대단하게 여겨졌어요.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. 그렇게까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. 친구들한테 고자지적인 취급당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. 여보, 팩트를 말해야지. 우리 애라고 해서 좋게만 말하면 안 된다고. 우리 애라서가 아니야. 객관적인 판단이야.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게 맞아요. 맞아요. 용기 있는 아이예요. 네. 그런데 어떻게 아셨을까? 아,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두 분이 우리 페르디낭의 이름을 듣게 된 건지 저희가 잘 설득했죠. 걔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게 결코 걔를 돕는 게 아니라고요. 이렇게 말했죠.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면 뒤에는 계속 사람을 때리고 다닐 거야. 놀 때려도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말이야. 이렇게도 말했어요. 우리가 그 아이 부모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길 원할 거라고요. 당연히 알아야죠. 네. 어, 그럼요. 그럼 사무실로 좀 돌아가 봐야겠습니다. 당신 여기 나와 있어. 당신한테 미인 걸어줄게. 저 세 분이 대화 잘 하시고요. 네, 결정된 걸 나중에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. 어차피 전 별로 아무런 그 도움도 안 될 것 같으니까요. 이 여자들은 늘 남자는 이래야 된다, 아빠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. 뭐 그런다고 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이 남자를 계속 캐리어 끌고 다니지, 질질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. 여기 지하철 다니는 게 다 보이네. 아, 재밌네. 죄송하지만 저도 더는 못 있겠네요. 저희가 원래 애들 유모차 한번 끌어본 적이 없는 아빠라는 사람이거든요. 어머, 아이를 산책시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데요. 여보, 당신은 유모차 미는 거 좋아했잖아? 어, 그럼요. A가 워낙에 아이들 돌보는 걸 좋아했어요. 그럼, 유모차 미는 거 완전 내 스타일이지. 스웩이 있잖아. 그럼 어떻게 결정할까요? 혹시 두 분이 오늘 저녁 7시 반에 브리노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? 7시 반이요? 네. 별일은 없는데. 어, 여보.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? 아, 이런 말 해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말해주세요. 제 생각엔 페르디낭이 와야 할 것 같은데. 어, 나도 그렇게 생각해. 피해자가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죠. 그게 맞는 절차 같나요? 7시 반이면 난 아무든 못 가. 아, 당신 필요 없어. 괜찮아.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. 하지만 아빠가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래도 하면 개떼처럼 다녀줄 거라고. 잠시만요, 여보. 휴대폰 좀 작작 주물러. 여기 집중을 좀 해, 인간아! 저 그래, 그 이따가 다시 전화해서 나한테 그거 꼭 좀 읽어줘. 아, 여보 미쳤어? 어, 왜 소리를 질러? 셀프가 다 들었잖아! 들으라고 지른 거야. 맨날 그러면 휴대폰 내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. 너 잘 들어. 내가 지금 여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 정말 많이 양보한 거야. 참 대단하시네요. 토할 것 같아. 진짜 토할 거 아니지? 그냥 그럴 것 같다는 거지? 올라오고 있어 지금. 화장실로 가시겠어요? 아, 그래, 토할 것 같으면 빨리 화장실로 가 제발. 소화제 좀 드릴까요? 이거 파이템 이런 거 아니겠죠? 파이템은 네? 절대 아니에요. 다, 다 아무 때부터니까 그냥 가 여보. 조금만 좀 제발 진정해봐. 어? 아, 건드리지 마. 아, 자, 진정 좀 하세요. 이 사람은 자기 일이 최고예요. 집이나 애들 문제에 전혀 관심 없어요. 털 것만큼도. 그렇지 않아? 팩트야, 그냥 팩트야. 아, 힘들어. 아, 진짜 너무 힘들어. 페르디랑 이거 보고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! 그렇게 힘드신데 아이를 왜 낳았을까? 하지만 어쩌면 페르디랑도 무관심함을 느끼면서 지내겠군요. 무관심이요? 무슨 무관심이요? 방금 말씀하신...